들어가다 나옵시. 너무 가까워요. 제가 어제 광주에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제일 하고 싶은 공연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제가 항상 숲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네. 물론 뭐 완전한 숲은 아니지만 그 숲이죠. 네, 느낌은.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 얘기를 했던 게 꽤 오래 전인 것 같은데 그게 광주에서 우리가 경연하고 저희가 가본 공연장 굉장히 많은 공연장을 가봤을 텐데 우리도 나름 기억에 많이 남는 공연장이 원래는 제주도에 있는 공연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쁜 공연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마 오늘 이후로 여기 광주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제 리허설 하러 잠깐 왔었는데 그때도 서울에서도 이런 데서 공연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얘기를 멤버들이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벌레와 그런 것들은 좀 있지만 요즘에 뭐 친환경 에코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 곡을 부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 곡들 중에 몇 안 되는 좋았던 순간에 관한 곡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이 뭐 괜찮다면 가사를 같이 느끼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 처음 할게요. 현실감이 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여기까지 왔는데 짧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죠? 네, 공기도 이제 약간 저는 사실 추울 줄 알았어요. 근데 춥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날씨가 선선하니 좋지만 사실 저는 괜히 약간은 뭔가 비가 오려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비가 왔으면 좀 많이 힘들었겠죠, 질 것 같고. 좀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뭔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곡 스탠딩입니다.